이 모든 것이 익숙하다는 할아버지. 제가 술 때문에 이가 다 망가져가지고. 술 때문에요? 간단한 것만 먹어요. 아, 그러면 많이 불편하시겠다, 드시는 게. 아,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것만 먹죠. 화려한 꽃과 달리 이곳에서 지내는 삶은 단출하기만 하다. 예전엔 진짜 너무 부럽지 않게 잘 살았어요. 진짜 똥똥거리고 어깨 힘주고 그랬는데 98년도 IMF 때 그냥 무너지고 말았죠. 거기다가 집단까지 쇼크사로 그냥 가버렸어요. 쇼크요? 예. 손에 쥔 모래처럼 행복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 후 스스로를 자책하며 술로 버텨온 세월만 20여 년. 원래 술을 못 먹었었어요, 제가. 근데 술 먹으면 일단은 잊어버리잖아요. 아이고, 그러니까 술 먹다가 그러니까 집 사람 따라가도 괜찮겠더라고요. 그래서 술을 계속 먹었죠. 마음의 상심이 크셔가지고. 마음 달랠 길 없던 힘든 나날들이었다는데. 그러던 와중에 왠지 그 길을 걷다 보니까 그 꽃이 꽃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. 텅 빈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었다고. 그리고 집을 하나 둘 꽃으로 채울수록 선명히 떠오르던 한 사람. 우리 집사람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제주도 신혼여행 갔을 때. 어, 꽃이 많아요. 이거는 서울 대공원에 같이 놀러 갔을 때. 와, 그 장소까지도 다 기억하세요? 아유, 기억하죠. 다 뒤에가 꽃밭이에요. 그 순간들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? 이 꽃길 가면 그냥 못 지나가요. 꼭 이렇게 혼자라도 찍고 아니면 꼭 찍으려고 그러고. 집사람, 아, 저는 막 이쁘게만 하고 오는 거예요. 이쁘게만. 꿈에. 아, 진짜 옆에 있는 것 같아요. 그 꿈에. 어우. 그래서 이 양반이 꽃구나 왔나. 이후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집을 채웠고 어두웠던 일상에도 차츰 변화가 찾아왔다. 이 꽃은요, 나한테 보약이에요, 보약. 내 그리움도, 집사람 그리움도 여기에 차여있죠. 아, 슬프게 해줬죠. 수많은 어려움을 다 해치고 저기 멋지게 화이팅하고 지금 살잖아요. 병원도 못하는 걸 꽃이 해냈네요.